애플이 이제 자율주행차 만든다고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네네네. 자율주행차 얘기 관심주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 관심주요. 예, 관심주 LG노텍입니다. LG노텍. 예. 네. 박사님께서 이렇게 시키면 시킨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별 말씀을. 네. 앵커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인포뱅크 오늘도 10% 올랐고요. 뭐,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관심주 않았는데, LG노텍을 꼽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LG노텍 나도 얘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되게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 요것도 간단하게 또 뒷단에 또이 공식풀이 하면서 네. 이유가 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정리해 왔습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이렇게 잘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증권, 지금 그 출연하면서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야, 뭐 그런 거뭐 기사 가져와서 얘기하냐, 전문가답게 좀 이렇게 촥 멋있게 좀 얘기하지, 이렇게 하시는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인공지능 들어가서 자율주행차, 결국은 스마트카로 성장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는 내년에도 2차 전지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섹터를 주목하셔야 돼요. 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제가 라이다라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뭐냐 하면은 라이더에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레이더, 이두 개를 합한 합성어가 라이다거든요. 라이다. 예, 그래서 이 라이다의 동반 업계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LG노텍은 당연히 말씀드릴 줄 아셨죠? 하나 더, 현대 모비스. 야, 이거 모비스요? 잘 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또뭔 소리 하노? 또 들어보셔야죠, 뭔 소리 그죠? 하노? 네.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라이다 업체가 있습니다. 라이다, 제가 이거 보시면은,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라는 미국에 상장된 회사가 있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목받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LG전자가 마그마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저 뭡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한4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 이외에 모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센서라든가 라이다라든가 뭐 여러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한 뭐, 뭐한그 중에서 60% 중에서 한40% 정도가 이 라이다와 좀 관련되는 거라고, 이게 뭡니까? 그 LG전자가 마그나를 인수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이 관련해서 만약에 LG전자가 추후에 성장 모멘텀 확보를 했다면은 당연히 LG노텍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 테슬라 자동차가 주행을 고속도로에서 하다가 이렇게 그 트럭 뒤쪽을 이렇게 박았답니다. 이렇게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트럭이 흰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랬더니,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흰색을 잘 구분을 못 아, 한다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레이더를 팍 쏴가지고 형체를 탁 구분시키는 외계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레이더를 쏴가지고, 그걸 구분하는 게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LG 전자가 성장을 하고,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카가 이제 2025년에 등장하고, 2025 늦어도 2025년에 애플카 등장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율주행차. 여기에 이제 라이다가 네.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 2025년에 늦어도 2025년에 애플카 저는 딱정벌레 같은 차가 등장한다? 네. 가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내년에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네. 자율주행차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팩트가 또 하나 있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지금 LG노텍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뒷단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아까 현대 모비스 말씀드렸잖아요. 예. 현대 모비스.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모비스도 라이더하고 관련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 보시면, 네. 네, 저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현대모비스가 이 분야 1위인 기업인 벨로다인 주식에 한화 600억을 투자했는데요.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미 제품 생산하고 팔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분야가 어딘데요? 요게 라이다입니다. 라이다? 요게 미국에서 상장한답니다. 예, 상장한답니다. 그게 잘 안 알려졌는데, 네. 예. 요게 예, 상장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그럼 상장하면은, 당연히 투자한 회사가,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예, 기사, 이따 이제 열어드릴게요. 또 곽 부장 또 썰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예, 제가 다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 가져옵니다. 이거 보시면은, 현대모비스는 레벨3, 레벨5까지인가요? 뭐, 그 정도 있다는데, 레벨3, 예. 예,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양산과 레벨4, 예, 맞네요. 4, 5단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라이다! 센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미국 벨로다인사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2019년 10월 23일 이 기사를 제가 찾아왔어요. 아, 2019년에? 예, 2019년. 최근 기사 아니죠? 대단하죠, 그죠? 어. 이게 다 한국증권 우리 그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귀찮은 일 안 하거든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상장한대요. 내년에 상장한다 하는데 실제로 내년에 할지 말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벨로다인 회사를 또 어디서 뭐 찾아가지고 열심히 또 캡처해 왔는데 예. 중요한 거는 여기 2020년 7월 2일자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2020년 7월 2일자 기사를 보면은 스펙하고 합병한답니다. 스펙. 미국에서 예예 예. 지 뭐 그래프 예 그래프 인더스트리얼이 벨로다인을 스펙 합병한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투자한 이 기업들은 이득을 보겠죠. 그리고 지금 라이다도 주목받는다고 하는데 이 스펙 상장이란 이렇게 쭉 설명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또 그 앞으로 이제 테슬라도 하겠지만 테슬라가 또 이 벨로다인 라이다를 장착하면 또 엄청나게 또 주목받겠죠. 예, 요런 이슈를 제가 아주 예. 깨알 같은 이슈를 찾아왔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뭐 설명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예, LG 이노텍은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LG 전자가 성장하면은 LG 이노텍은 성장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애플 쪽에요. 예, 카메라 모듈 센스 이런 것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예, 라이다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LG전자의 새로운 그 먹거리를 좀 확보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LG 그룹이 여기에 LG전자와 LG이노텍이 네.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전장 부품 그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실적이 안 좋아서 할인된 실적이 안 좋다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 LG 이노텍은 지금 한 22만 원까지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목표가 상향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더 올라가기 전에 빠지면은 이런 종목들은 크게 불안해 안 하시고 추가로 더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하셨는데 뭐 17만 7천 원 밑으로 깨지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 좀 밑단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밑단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추가로 잡는 전략을 수반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저는 좋은 성과 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내년에 꽤 큰 주요 핵심 그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그만 종목들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사실은. 뭐, 인포뱅크가 시총이, 얼마 안 돼요. 대략 네. 뭐, 인포뱅크, 칩스앤미디, 이렇게 다 시총인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뭐, 천억 네. 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지금 인포뱅크 956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네, 칩스앤미디가 천억 되고, 그래서, 네. 아, 좋긴 한데 종목들이 좀 작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네.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묵직한 종목으로, 네. LG이노텍을 말씀해 주셨고 네. 게다가 또 현대모비스 보너스로 현대모비스를 얘기를 네. 해 주셔서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